두 번째 이력을 좀 공개할까요? 뭐야. 두 번째 제가 준비한 최선희의 비밀은 바로 이겁니다. 어? 응? 바로 이겁니다. 어? 응? 이혼했어요? 돌싱녀라는 겁니다. 돌싱녀.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그것도 이혼한 경력 이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유리천장을 깨고 외무상에 오른다? 이건 쉽지 않은 이름은 분명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고아 출신의 돌싱의 그리고 이 북한 사회에서 남녀가 이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들어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평양에 있는 뭐 고위층 같은 부분은 많이 이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북한 평양에서 이혼하는 경우는 남편이나 아내가 둘 중에 주로 남편이 이 북한 고위층의 정치에 휘말려서 온 가족이 다 이를테면 멸족이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처가라도 좀 구하자, 처자식이라도 구하자라는 이유로 일부러 이제 이혼을 해서 끊어내는 경우.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최선희의 이혼 같은 경우는 정확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지만 남편과의 성격적 차이 때문에 이혼을 한 걸로 알려져 있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묻지 않고 최선희를 외무상에 올렸다는 점이죠. 실제로 이제 북한에서는 이혼했다는 그 경력이 있게 되면 대체로 간부 사업으로 발탁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왜냐하면 간부 문건에 딱지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가정 이 자체가 사회의 한 세포로 규정돼 있습니다. 아, 맞네. 예, 그러니까 이 사회의 한 세포로 규정돼 있는 가정 혁명화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온 사회 혁명화를 할 수 있냐 이런 것으로 이제 쭉 흘러가는 거죠. 제가 있을 때 우리 과장이 이혼한 적이 있었어요. 과장이 그때 외무성에 있을 때 외무성 과장이 이혼을 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 교람이 누구한테 있는가를 따지질 않아요. 일단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때 사유가 유성한테 있었거든요. 배우자한테. 그렇지만 이 과장은 거기서 그 책임을 지고 노무자로 내려가서 일을 했거든요. 노무자로요? 예. 그러니까 사유는 여자가 무슨 여러 가지 뭐 주무가 성격 차이나 뭐 이렇게 해서 여자가 바람을 피든지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너는 가정혁명화를 잘못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너는 혁명화 내려가라. 그래서 그게 경환처벌이에요. 원래는 외무성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북한은 공직사회에서 있다가 이제 이혼만 하게 되면 무조건 공직사회를 떠나야 됩니다. 이게 룰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 짭정은 씨, 아니 그런데도 이 최선희를 이 꼭대기까지 올린 이유가 있나요? 진짜 왜 올려요? 이유가 뭐예요? 그에 앞서서 먼저 그 우리 최선희 외무상이 무슨 뭐 성격이 이상해서 뭐 이혼했다 뭐 이런 헛소리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어디서 퍼졌나 했더니 이 남조선 기자들이 퍼뜨렸구만. 남조선 기자들이 퍼뜨렸구만 이거. 기자들이라고 하지 말고 김진. 남조선 김진이 퍼뜨렸구만 이거. 어? 나 누가 그랬네 했네. 어? 아니 우리 썩이 동물을 말할 것 같으면은 사실 그 일벌레입니다. 일과 사랑에 빠졌다. 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이혼했으니까 딴 눈 팔 일이 또 없지 않겠습니까? 저만 바라보겠지 않겠습니까?